미국 반도체 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이 내일 방한할 예정입니다.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적용하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%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.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국의 반도체법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